연구원을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업적을 내시게 되는데요. 괄목할 만한 초기 업적이 유클리드 공간에 대한 연구인데요.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그냥 뭐 평면이고 이런 거잖아요. 3차원은 그냥 세 개의 변수로 기술되는 그 공간. 이게 유클리드 공간인데 유클리드 공간은 굉장히 단순한 공간이어서 다른 복잡한 공간을 만드는 일종의 그 원소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 마치 소수를 곱해서 모든 정수를 만들어내듯이 유클리드 공간이 이런 다양체라는 복잡한 그런 기하학적 대상의 기본 원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권경환 교수님은 이걸 완전히 시각을 바꾸셔서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가장 그 기본 유클리드 공간이 더 작은 걸로 깨질 수 있나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유클리드 공간이 어떤 두 공간의 곱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셨는데,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다고 합니다. 아까 그게 원소 같은 거라고 네. 하셨는데, 원소는 제일 작은 단위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쪼갤 수 네, 있다는 어떤 것을 형태로, 발견하셨다는 어떤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좀 바꾸면 그것들이 더 작은 걸로 갈라진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이 사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놀라게 했던 그 초기 결과이고요. 아까 우리가 불변량이라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유클리드 공간들을 막 붙여가지고 만든 다양체라는 그좀더 복잡한 그런 기하학적 대상에 굉장히 잘 알려진 그 불변량이 또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소개하기는 힘든 화이트헤드 톨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변량이 있는데, 이것도 또 다른 불변량이에요. 아까 뭐 호몰로지, 코몰로지 그런 거예요? 그 불변량 중에 불변량이 다양한 종류가 있고, 아까 말한 기너스 같은 건 숫자잖아요. 1, 2, 3. 근데 그게 여기에 구멍이 몇 개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불변량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들은 같은 불변량을 갖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은 아주 본질적인 정보의 일부를 담고 있다. 이런 느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 화이트헤드 톨션이라는 것도 이 어떤 다양체의 중요한 불변량인데, 어떤 군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것들의 그 덧셈과 곱셈에서 이 화이트헤드 톨션이랑 불변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규명하셨어요. 이것도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줬던 학계 그런 연구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초기입니다. 60년대 논문들인데, 사람이라는 게 성장이라는 게 모든 게 준비된 다음에 하나하나 쌓여서 다꼭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단계에서 갑자기 사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거든요. 퀀텀 점프라는 그렇죠. 건가요? 퀀텀 그래서 점프라. 동영아 교수님도 그런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이 시기에 보여주거든요. 그런 대단한 업적이 대부분 다 이때 나오거든요. 60년대 중반. 한국에 오셔서 그다지 하신 일을 봤더니 부분적으로 선형성을 갖는 어떤 다양체의 그런 범주를 정의하시고 그걸 분류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기 분야를 어떤 개척자하고 그 분야의 어떤 그 분야를 선도하는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그 평생 하신 것 같아요. 네.